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볼 픽스터 리더입니다. 파워볼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져 가는 만큼 날이 갈수록 증가해가는 토토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볼, 토토를 즐기실 때 수익과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해보시라는 투자 권유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테크 리딩방, 수익방 등 메신저를 이용해 정상적인 업체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요. 일상생활이 바빠 돈 굴리는 거에 신경쓰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만큼 달콤한 거짓말을 속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 같이 싸잡혀 욕을 많이 먹죠. 피해를 보셨을 때 토토는 불법이고 따라서 떳떳하게 경찰에 신고도 못한다고 생각해 발만 동동 굴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토 사기 피해 100%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피해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보이스피싱 혹은 투자 사기 명목으로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세요.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은 금융사에 전화해 신고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 서면 작성 후 신고가 가능한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하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달 동안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피해 금액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서 사기꾼들이 추가로 사기를 칠 수 없도록 대응하는 거죠.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해명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만 하는데요. 계좌 정지를 하셨다면 사기를 친 사이트 혹은 단톡방 팀장에게 연락해 합의를 해줄 테니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기꾼 입장에서 직접 방문은 곤란하니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사기꾼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으니 다른 계정으로 연락해 새 계좌를 파악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고 후 다시 연락을 취해보세요. 이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토토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피해 금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토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보장된 수익,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사기니 조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볼 리더였고요. 리바.